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에 장덕님 금화균 모종을 텃밭에다가 한 모종 100개 정도를 심어놨더니 아침마다 꽃잎을 따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꽃잎 따고 오늘 꽃잎은 한 50장 정도 땄습니다. 이게 하루살이 꽃이기 때문에요. 하루만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에는 시방이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시루다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꽃잎을 딸 때는 꼭 아침에 따야지 돼요. 아침에 한 7시서부터 10시 사이에 꽃잎을 따면 예쁘게 꽃잎이 이렇게 크답니다. 오늘은 부침개를 부치고 있어요. 부침개를 뭐뭐 넣느냐 하면은 여기에 텃밭에 요즘 감자가 또캔 감자서부터 가지하고 호박이 진짜로 많이 와 지천에 깔렸어요. 가지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부침개는 제가 가지 2개 그리고 감자 2개 그리고 호박 채 썰고 이렇게 해서 채로다가 썰어가지고 가지는 살짝 데치고 이렇게 해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침개를 부친 다음에 금화균 꽃잎을 따가지고 위에 꽃을 따고 밑에 꽃받침 따고 이렇게 따가지고 진달래꽃 하전 붙이듯이 여기에 쫙 해갖고 요거를 살짝 뒤집어요. 그런 다음에 하면은 요게 요렇게 된답니다. 보이죠? 요 위에 요 콜라겐 덩어리 식물성 금화균 꽃잎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먹으면은 제가 이제 한쪽을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은근 맛있어요. 금화균 심어놓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요게 금화균. 제가 금화균 꽃도 보여드릴게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저희 텃밭이랍니다. 이 꽃이 금화균 꽃인데요.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꽃을 펴요. 크기는 엄청 커가지고요. 이 금화균이 이게 지금 한 뿌리인데요. 한 뿌리에 이렇게 뿌리 줄기가 줄기 좀 보세요. 점점 굵어지면서 그래서 금화균은 줄기도 사용하고 뿌리도 사용하고 이 잎사귀도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아침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오후 되면은 이 꽃이 지면서 이렇게 시루 변해요. 요게 금화균 씨랍니다. 시어 시루 되어가는 과정. 하루만 안 따도 저 옆에 분홍색 보이죠? 하루만 안 따도 이게 어저께 아침에 활짝 폈던 건데 이렇게 하루 지나면은 시루다가 변해요. 신기합니다. 금화균 꽃은. 그래서 저도 금화균을 올해는 많이 심어봤습니다. 이게 금화균. 자세히 보세요.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라고 그런답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쯤 꽃이 피려고 이렇게 피어가는 가정이에요. 여기에는 텃밭인데요. 여기에 토란도 심고, 초당 옥수수도 요즘 따먹고 있어요. 옥수수도 따먹고 그런답니다. 바오쌤입니다. 영상 끝. 부침개 부쳐먹는 날에 영상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끝. 영상 끝. 콜라겐 덩어리 금화균 꽃 예쁘죠? 꽃 구경은 실컷 합니다.